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뷰노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일단은 결국은 의대 정원 오늘 좀 확정이 난다라고 했는데 오늘 확정 27년 만에 증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 사항 심의의 확정을 합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지금 24일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27년 만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의료 관련해서도 조금 이슈화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비대면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이 조금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으로. 뭐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AI 의료 부분에 대해서 뷰노를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매년 매출이 늘어나도 만선 적자 의료 AI가 내실 성장이 좀 더딘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부분이 있는데 뷰노와 루닛 이렇게 우리가 AI 의료 AI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대장의 역할을 해줬던 두 개의 종목이거든요. 얘네들이 일단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선 적자 왜 일어나느냐? 기업 대부분의 매출 성장이 이뤄내고 있지만 수년간 투입된 연구개발 비용을 회수하기에는 제품 상용화 시기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AI, 그 의료 AI 제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거부감을 드러내는 사례가 적지 않죠. 의사들이 있는데 굳이 이런 것들을 왜 해? 얘네들이 혹시라도 내 일자리 뺏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열심히 만들어서 상품을 좀 출시를 해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의사들이 또는 병원에서 뭔가 아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데 나 써봐야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실적이 영업 손실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 영업 이익이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좀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어떻게 되고 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뷰노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여기서 움직이는 것들 뭐 크게 의미를 두지 말아라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우리한테 의미를 좀 가져올 수 있는 두 가지 패턴은 뭡니까? 이 라인을 이탈하는 음봉, 여기 라인을 올라가는 양봉인데 이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요 정도까지는 끌고 가보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최종적인 목표는 요 정도이다라고 좀 보면 됩니다. 그 전에 얘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볼수 있는 것들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얘가 한번 여기 라인까지 왔다가 반등 나와서 지켜주고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밀리면서 여기 라인까지 왔다가 살짝살짝 돌려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눌림을 여기에서 받고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여기를 터치해 주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터치가 나오면은 그리고 눌림받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이 선들이 하나하나가 다 저항 구간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 라인까지 올라오는 걸 보면은 추세는 이미 여기서 뭐가 된다? 전환이 된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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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은 전고점 라인이었던 45,000원, 5만원, 요 라인까지는 우리가 한번 끌고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은 뭐가 될수 있다? 여기 라인과 여기 라인이 박스권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움직여 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는 모르죠. 오히려 여기를 더 돌파해서 이 고점까지 터치해 주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거는 미리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는 너무 앞서 나간 거고 우리는 단지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음봉보다 이렇게 올라가는 양봉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자리라고 세팅을 해 놓고 기다려 보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허브경제TV와 매주 25%를 목표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체험은 여러분 댓글에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클릭 한번 하시고 화면 연결됐을 때 무료 종목 신청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두 번의 클릭으로 이런 시장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의 관점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습니다. 누구랑? 저희 허브경제TV랑. 이렇게 매매해가지고 여러분이 챙기는 수익은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5% 정도가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보다 더 높을 수는 있겠죠? 만약에 시장이 극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금요일이라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주말에는 안 하니까는 미리 신청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종목 매수 들어갈 때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